조영남, 윤여정 아들, 두 번째 부인 백은실, 딸, 재산. 조영남, 윤여정 아들, 두 번째 부인 백은실, 딸, 재산. 요즘 그림 대작 논란으로 말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미술계 관행이라 일이 이렇게 커지진 않을 것으로 보였으나 점점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중들은 그에게 큰 실망을 보이며 등을 돌리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전에도 언행으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많은 논란이 있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사태의 심각성이 커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입양딸 조은지, 재산, 윤여정 사이의 아들들, 두 번째 부인 백은실 등 그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남, 윤여정 아들. 최근 나를 돌아봐 방송에서 조영남은 이경규, 지휘 잭슨 등에게 자신의 그림을 소개하는 모습이 방영되기도 했었죠. 그리고는 자신이 가장 행복했을 때가 내 아내와 아들과 셋이서 함께 보내던 시절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언급한 것이 바로 조영남, 윤여정 아들 즉 첫 번째 결혼 후 이혼하기 전 시절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경규는 제대로 이해 못하는 외국인 연예인 지휘와 잭슨의 이해를 도우려고 헤어지기 전이라고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자 조영남은 그런 이야기는 또 네가 왜 하냐, 내가 하던가 해야지, 좋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라며 화를 내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그 당시가 제일 행복했다고 고백합니다. 조영남, 윤여정. 두 사람은 1972년에 미국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영남과 윤여정은 이혼을 1984년에 하게 됩니다. 조영남은 이혼 이유에 대해 안 헤어질 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들리는 후문에 의하면 윤여정 보고 못생겼다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말다 했죠. 그리고 방송에 나와 조영남이 직접 언급하기로는 바로 또 다른 여자가 더 좋아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 후에 한번 만났는데 그 사람이 다시 돌아갔다고 하네요. 현명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조영남 두 번째 부인 백은실. 그는 MBC 라디오 스타 프로그램에 나와 직접 그녀에 대해 언급합니다. 조영남이 두 번째 부인과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적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MC들이 전형적으로 헐리우드 스타일이라고 말하자 그는 주드로 조지 클리니와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다. 영국 왕실 스타일이다라고 한 술 더 떠서 말합니다. 조영남 세 번째 부인과 관련해서도 연관 검색어에 존재하는데 이는 아마 그의 화려한 여성 관련 발언 때문에 루머로 인한 오해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인과 결혼한 사실은 없습니다. 조영남 딸. 그는 입양한 딸 조은지를 공개하고 미모까지 뛰어나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세시봉 할배들의 귀환 특집으로 방송 촬영 중이었는데 제작진에게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딸 사진을 자랑한 것이죠.
조영남은 입양딸 조은지라고 소개하면서 배우 송혜교와도 닮았고 영화 세시봉에 출연한 바 있는 한유주와도 닮았다. 예쁘다고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프로필. 1945년 4월생으로 올해 나이 72세입니다. 1970년 노래 딜라일라를 통해 데뷔하게 됩니다. 동생으로는 조영수가 있습니다. 조영남 학력은 용만고등학교 한양대학교 성악학과 중퇴 서울대학교 성악학과 중퇴 트리니티 신학대학교입니다. 당시 조영남 수양딸 조은지 양이 공개 사진은 실제로 연예인 뺨치는 미모를 자랑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조영남은 양딸 바보가 된 이유에 대해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 대하여 트라우마가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조영남과 윤여정 사이 아들들에게 못해줬던 것을 딸에게 쏟는다고 말했습니다. 조영남 재산. 그가 직접 자신의 재산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과거 방송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최고 시가라는 기사가 났을 당시에 기분이 좋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저 정도의 기사가 날 정도면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과거 2008년 5월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가격 공시에 실린 주택 가격 순위에서 조영남이 무려 전체 3위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3위니 당연히 연예인들 집값 순위에서는 1위를 기록했죠. 2010년 당시 조영남 집 빌라 시가가 80억 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지금은 더 올랐겠네요. 위치는 서울 청담동 소재 상지 리츠빌 카일룸 2차 빌라라고 하며 평수만 자그만치 187평이라고 합니다. 조영남은 24세의 방송사 아나운서가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유서에 죽을 때 옆에 있는 여자에게 나의 재산 1/4를 주기로 써있다고 말하기도 해서 당시에 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를 하지 못할 정도로 말문이 막힌 상태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번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궁금합니다.